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레트로 사각 머플러의 도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트로 사각 머플러는 울 노바실, 멜란 그레이색 네볼, 대바늘 6mm가 필요합니다. 완성 치수는 가로 23, 세로 220cm고요. 게이지는 12코 20단이 되겠습니다. 이 게이지는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머플러를 뜨시기 전에 저희 니트 홈페이지를 보시면 니트 스쿨이 있습니다. 니트 스쿨에 동영상 대바늘 강좌가 있는데요. 거기에 보시면 손뜨개 도안 보는 법부터 기본 코 잡는 법, 겉뜨기, 안뜨기, 걸러뜨기 등등 기본적인 것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쉽게 뜨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만드는 방법을 보겠는데요. 6mm 대바늘로 일반 코잡기로 32코를 만듭니다. 32코를 만들어서 도안처럼 5코 겉뜨기, 안뜨기를 반복해서 떠주시는데요. 매 코, 첫코 시작할 때마다 걸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걸러뜨기는 양쪽 끝을 매끄럽게 해줍니다. 다섯 코 겉뜨기, 다섯 코 안뜨기를 여섯 단 뜨시고 일곱 단째 안뜨기로 한 줄을 뚝 뜨신 후에 다시 엇갈려서 다섯 코 안뜨기, 다섯 코 겉뜨기로 뜨시면서 도안처럼 계속 원하는 사이즈까지 떠주신 후에 코막음을 하시면 레트로 사각 머플러가 완성되겠습니다.